드릉드릉 소리가 나요. 북한 길을 단 탱크가 지나가는 거예요. 인민군이 쳐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3일간만 배 타고 있으면 집으로 올 수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배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뭐 3일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안 찾은 게 아니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 할아버지도 희망이 많았어요. 영어도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산가족이를 죽을 때까지 앞장서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한인이 살까 싶은 중서부 시골 마을. 백발의 한인 여성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수십 년 세월 속깊이 품어온 혈육과의 유일한 끈. 이게 북한에서 온 사진들이고 또 다큐멘터들입니다. 낡은 사진과 세월 따라 속절없이 빛바랜 편지에는 혈육에 대한 그리움과 이산가족의 오랜 사연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1940년 음력으로 11월 17일 날 만주의 그 첩첩 산골인 다프차라는 그 독립군의 응거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만주 땅에서 도로를 만들고 독립군에게 무기와 음식을 제공했던 이 지역 영웅이었습니다. 해방되자 어머니는 육남매 손을 잡고 대구로 갔고 아버지와 웅희 오빠는 주변 정리차 만주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떠나자마자 만주와 북한의 국경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분이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차희 씨가 북한에 있는 가족 소식을 접한 건 고향 다프차오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알은 소식은 1949년 말에 저희 아버님이 전쟁터에 그 대장으로 공을 세웠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저희 아버님을 북한으로 원하신 대로 넘어가게 허락을 했다. 거기까지 알고 왔습니다. 만주에 이어 북한에서도 아버진 유명인이었습니다. 북한 영화 60청춘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이차희 씨 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북한 사람들은 천리마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38선이 갈리고 남한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기도 힘들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마라톤을 55살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명성을 얻은 덕에 마치 기적처럼 북한을 방문했던 조카가 이차희 씨의 오빠를 만났습니다. 이 사진은 제 조카 선협이가 평양에서 웅희 오빠와 웅희 오빠의 아들을 만난 저희 가족의 유일한 상봉 사진입니다. 안내원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줬습니다. 이상문. 그런데 며칠 후에 호텔에 돌아오니까 뜻밖의 웅희와 웅희 오빠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웅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저희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셨고 그렇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남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북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웅희 오빠가 보낸 아버지 산소 가는 길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꾹꾹 눌러 적은 이 편지를 끝으로 더는 웅희 오빠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천리마 할아버지의 끈기는 막내딸이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시카고의 한 도서관 관장 시절 이차희 씨는 이산가족의 사연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주인공입니다. 14만 7천어치의 한국 책을 도서관에 넣었습니다. 그 도서관이 한국 독자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산가족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하, 제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누가 일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한 게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이차희 씨가 앞장서면서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전 하려고 올라가는데 숨이 가빠서 도저히 그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참고 하다가 흥남 철수 작전 이후 72년 만에 빅토리오호에 오르는 송윤재 씨. 뛰는 것도 괜찮고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날 따라서 도저히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기억은 흐려져도 몸은 그날의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건지 17 소년이 백발 노인이 될 만큼 세월이 흘렀어도 그날의 상처는 단 한 치도 줄지 않았습니다. You want some water? No, it's okay. I just nervous. Don't be nervous. You're among friends. I just remember, remind me of when I came to North. I know. It brings back. Yeah. Brings back some. 71 years. Yes. Yeah, I understand, sir. 한국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에 투입돼 피란민을 대피시켰던 레인 빅토리호. 지금은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채 오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송윤재 씨는 레인 빅토리호의 쌍둥이 격인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피란민 행렬에 올랐습니다. 3일간만 배 타고 있으면 다시 집으로 올 수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가족 전부 배를 타려고 나와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배 타려고 응집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실린 군수 물자를 버리고 피란민을 태웠던 메르디스 빅토리호. 이 기적의 배에 집을 떠나 있던 형들과 누나는 함께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큰형님하고 둘째 형님은 인민군대에 나갈 연령이었습니다. 집이 없으면 사람을 못 찾으니까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 두 분이 가는데 작은 누님이 같이 따라가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오빠들 밥이나 해줘라. 그런데 우리는 후퇴한 거예요. 이게 배에 오른 겁니다. 살기 위해 배에 매달렸던 17 소년은 갑판 위에 몸을 웅크린 채 숨만 쉬며 버텼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배인지 남한 배인지 북한 배인지 이것도 모르고 기억나는 것은 배고파서 저희가 가져온 그 소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 그걸 부모님이 주시는 걸 먹은 기억 그리고 내 동생과 조카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구끼리만 이야기하고 그 외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조금 날이 밝으니까 그다음 전부 하산하세요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그 남성의 소리 그래서 그냥 보따리 있는 걸 메고 걸어서 내려보니까 그곳이 바로 거제도 장승포 읍이었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남한으로 내려와 피난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빅토리호에서 거제도로 첫 발을 내디딘 그날, 송윤재 씨 가족은 남과 북으로 흩어져 길고 긴 이별이 시작됐습니다. 며칠이면 다시 돌아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메레디스 빅토리호에 올랐던 또 다른 이산가족. 3일만 있게 되면은 다시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엄동설 안에 그냥 밥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 숟가락만 가져온 것이 그냥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 형주 형님은 그때 이제 관절염이 몹시 심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된 거죠. 무릎 아픈 셋째 형님을 고향집에 남겨두고 왔는데 빅토리호는 뜻밖에도 온 가족을 남한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72년 동안 셋째 형님 자리는 늘 비어있습니다. 이게 아버님 어머님 금혼식 때인데 우리 형주 형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없고 아는 건 이름과 생일뿐.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하는 동요 하나가 형님과의 추억을 이어줍니다. 이 노래야. 이거야, 이게 바로 이게.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형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노래. 쿠쿠, welcome dancer. Winter is going, spring is flowing. Springtime, springtime, soon it'll be here. 음악을 좋아했던 형님은 매일 아침 꼬맹이 막내 동생을 산으로 데려가 발성 연습을 시켰습니다. 6시, 6시 정도 깨워가지고 그냥 집에서 산까지가 한 30분 정도 그냥 올리면서 그냥 데려갑니다. 그러면 예, 사이다를 사줘요. 어린 시절 날다람쥐처럼 산을 올랐던 기억 한 자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형님 얼굴. 형님과 올랐던 동네 산이 이곳과 제법 닮은 걸까요? 발룡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게 되면은 저쪽이 이제 동네가 되는 운흥리예요. 이쪽 뒤에가 의과대학 있고 저희 집 그 과수원이 이제 나타나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함흥 시내가 이제 되는 거죠. 또 마음이 또 그냥 오래간만에 그냥 눈물을 짤끔짤끔 흘렸네요. 예. 나도 지금 눈물이 나네. 예. 혹시 저 지금 살아계신 분이 누구 있는지 혹시 조금 알 수 없을까요? 아, 조카들. 예예. 그럼 내가 저 주소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전화 섭외가 꽤 순조로운데요. 부모님이 살아 계셨고 또 그 거기다가 자손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 저 직계가 좋은데. 최창준 씨는 요즘 이산가족들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일에 푹 빠졌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하니까 그 기록을 남겨주려고 유서, 말하자면 유언 같은 거 남겨주려고 옛날에는 내가 신문사 찾아가서 유언을 남기겠다고 해도 연락이 안 오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야, 그거 우리 저 가족들 피해본다. 한국에는 이산가족이 되지만은 미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상원까지 통과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신청할 거야. 2021년 여름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출연자 섭외가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공들여 섭외한 주인공을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미국 이민 초기 최창준 씨는 지역 한인 방송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야 지금. 본안되는 방송국 꾸려나가느라 온 가족이 총출동해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산가족 영상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저도 이산가족이지만은 영상이 텔레비로 그 장면이 나가고 울부짖는데 저절로 울음이 나와요. 그게 예? 부모님도 자꾸 반갑다고 껴안고 그러는데 어째 제가 보람을 안 느끼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창준 씨 가족 역시 이미 오래전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 집사람이 동생의 이북에 있다고 그래서 이게 작성된 그 서류입니다. 이게 예. 아버님이 이산가족 신청을 KBS 하는데 쓴 겁니다. 이게 이산가족 찾기 신청할 당시에 일가친척 이름을 빼고 기적은 낡은 신청서. 1900년생인 아버지는 백수를 누렸지만 북한에 있는 혈육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산가족인 아내에게 평생 가족은 남편뿐. 이렇게? 고마워. 한 번 더 줘? 고마워. 못 마셔? 여보, 당신 동생 기억해? 이북에 있는? 당신 박춘식 생각 안 나? 박춘식이 동생 아니야, 당신? 어? 그렇지? 몰라. 몰라?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 아내는 남편도 그리운 동생도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일이. 이게 조금 일찍만이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해주면요. 이런 상황이 모른다고요. 알아야 돼. 예? 알아야 돼. 아니 알아야 되는가 보다. 일찍 했으면은 이산가족을 했으면은 당신도 이름을 안 잊어버렸을 거고 만날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이산가족의 이런 아픔을 모르세요. 국무성의 요청으로 2007년에 제가 105명의 이산가족 숫자를 넣었는데 2년 후에 보니까 그중에 거의 25명이 돌아가셨거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제가 97명의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중에 85%가 연세가 80대 후반기나 아니면 90대였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하루가 급합니다. 이산가족의 사연은 마크 커크 당시 연방 하원 의원 주선으로 미국 정치권에 알려졌습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국 정책에 포함되길 바라며 30년을 달려온 이차희 씨.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상원에 머무는 지금 마음이 바쁩니다.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제가 청원서를 상원 모두에게 내고 있습니다. 편지 한 통에 72년 이별의 아픔을 다 적을 순 없지만 미국 시민이란 이유로 상봉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됐던 사연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데요. 미국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정신없이 찾아다니던 어느 날 한 줄기 빛과 같은 막강한 지원군도 생겼습니다. 제이슨 아넬 주 인물이 되어서 하버드 학생들의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산가족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후세들의 공식 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못할 오빠야. 한국말도 서툰 한인 2세 청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연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작 기간 5년, 십시일반 힘을 보탠 봉사자들만 100여 명.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동안 이산가족 1세대 17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스토리를 알려줘야겠다라는 결심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북한에 대한 이산가족 문제는 온 세계는 알잖아요. 근데 이 재미 교포 이산가족 분들이 그 스토리가 좀 덜 알려지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한인 2세 청년들이 동참해 목소리를 낸 지 10년. 여전히 미국 내 이산가족들에겐 공식적인 상봉 기회가 없었습니다.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도 안 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죄책감 많이 가졌어요. 부담도 가졌고 상봉 못 시켜 드리니까 되게 전화하기도 좀 좋은 소식 없으니까 그렇고 분단 이후 태어나 북한에는 가본 적도 없는 이경은 씨.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북한에 있는 이복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헤어진 자식을 그리워하는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80년대 이산가족 상봉 캠페인을 할 때도 저희 아버지는 안 찾았어요. 그리고 저도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자식분들 세 분이나 계시다고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왜 한 번도 찾을 생각을 안 하셨냐고 여쭤봤죠. 근데 그때 한숨만 이렇게 푹 쉬시더라고요. 과거 미군을 위해 일했던 경력이 피해를 줄까 봐 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자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그 나이가 되니까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경은 씨가 언니 오빠들 이름을 정확히 알게 된 건 미국에 온 뒤 호적 등본을 떼고 나서였는데요. 첫째 이복 오빠, 둘째 이복 오빠, 그리고 지금 주소가 없죠. 막내 언니가 막내간 딸인데 50년도 10월 26일이에요. 그 태어난 출생일이. 이걸 보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죠. 왜냐하면 3개월 피부치 다 듣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고 잊지 못했던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경훈 씨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안 찾은 게 아니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LA 지역 한인 이산 가족들이 모처럼 모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에 같은 아픔을 지닌 북한 출신 고향 형님 동생들.
만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다가 시작되고 단체 영화 관람하듯 40여 년 전 이산가족 찾기 방송 영상도 돌려봅니다. 한 방송사의 생방송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물꼬가 튀었을 때 바다 건너 미국에서 지켜만 봤던 한인 이산가족들. 고령이 된 이산가족들은 이제 기다리는 일이 힘에 부치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순간까지 건강과 싸우며 희망을 키웁니다. 바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겨울 지난 밤입니다 이제. 아직 이른 봄에 마른 땅을 뚫고 기특하게도 싹이 올라왔습니다. It's still survived. 올여름 상원에서도 이렇게 고마운 소식이 오길 기다리는 이차희 씨.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북한에 있는 가족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불긋불긋 꽃대굴 부모, 형제, 아들, 부인 이 관계가 그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여기 미국의 이산가족들은 북한에 둔 부모, 형제, 부인, 아들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단계에 70년의 소원을 풀어들고 가야죠. 이산가족 상봉은 어느 형식, 영상이든 어떻든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카들 가족들의 소식을 듣길 바랍니다. 아, 누님 보고 싶은 건 말로 형할 수 없죠. 지금 나이가 많으시니까 사망하셨을 거고 가족이 있다면은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 생명이 있는 한 저의 소원입니다.